안녕하세요. S작가의 힐링필링 채널 유튜버 S작가입니다. 이곳을 찾아주시는 애독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저와 제 채널에 대한 소개를 Q&A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스작가는 저의 이니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힐링, 필링, 인간 내면에 흐르는 따뜻한 감성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 위로받고 싶을 때, 그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채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인가 누구일지 모르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안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숲속의 피톤치드 같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비가 오면 마음이 한없이 센치해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감성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는 감성 충만한 작가입니다. 시와 에세이를 쓰고 가요, 합창, 성가곡, CCM 가사도 매일매일 쓰는 현재 진행형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위로와 인내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건강한 삶을 위해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 것. 멍하니 백지 상태가 가끔은 되어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세계의 멋진 30곳의 도시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200곳 이상의 저작권자가 되기, 한적한 시골에 글 쓰고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 갖기, 5년 이내에 웹소설 S작가의 힐링필링 발표하기, 유튜브 채널 실버 버튼 달기, 자작 시와 여행 에세이, 좋은 노랫말과 작사, 또는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나레이션과 함께 영상으로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함께 위로받고 쉬는 공간으로, 함께 여행자가 되어 떠나는 공간으로,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는 힐링필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커피향 가득한 우리만의 공간으로 누구라도 편히 찾아와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S작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저의 글에 노래로 아름다운 선율을 입혀주실 작곡가님들이 계시면 chamyoharo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